1m 순둥이 도기 전략 아무도 근데 안 탔고요. 어 근데 이분 너무 잘하는데? 이게 세 자리의 윈스턴이라고? 인증 가능하십니까? 본인 명의의 계정인 거? 거점 안 보고 또 이제 각폭 보려고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해당 브론즈 대전 영상을 올렸더니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브론즈에도 급이 있으니 같은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브론즈 3자리 대 4자리. 과연 그들 간의 차이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경기 시작됐고요. 블루팀은 부등호 500점 이하의 점수 혹은 3자리 100점대 점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레드팀은 4자리 브론즈 점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브론즈에도 급은 있을지. 3자리 브론즈 대 4자리 브론즈 3판 2선승제. Let's get it. 아 브론즈 국룰 정크레 딜러 나왔고요. 3자리 점수대 조합은 아나 정크레 디바파라 레킹볼 루시오예요. 반대로 4자리 점수대 팀 조합은 윈디에 트레이서 에코 모이라 아나 조합입니다. 양 팀 다 흔히 볼 수 있는 조합들은 아니죠. 오 과감하게 뛰는 4자리 윈스턴. 3자리 무섭지 않다는 거죠? 2층을 뚫어보려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느낌입니다. 오 파라가 돌았어요. 3자리 파라 4자리 아나를 잡았고요. 이 브론즈에서 파라 나오면은 곡소리 나오거든요. 오 에코까지 잡아요. 그치만 거점은 4자리 브론즈가 갖고 갑니다. 그쵸 4자리 딜러는 파라 안 본다. 땅부터 해결하겠다. 오, 왜 파라가 바닥에 와있죠? 상대팀 아나를 잡아줬고요. 오 번뜩이는 에임 정크레 살려보냅니다. 비트까지 찍으면서 버텨보려는 3자리 브론즈 팀이고요. 그 사이에 타이어 오 1인궁 들어갔고요. 아나는 왜 여기 혼자 와있죠 지금? 위험한데? 어, 에코 잡아보겠다고 하늘 보다가 성난 맞고 죽었고요.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일단 궁을 쓰는 4자리 에코입니다. 궁극기 썼죠? 엥? 이거에 정크랭이 죽었어요? 석양에 메르시까지 컷. 아 확실히 그 4자리의 클라스를 보여주는 건가요? 디바 자폭 아껴야 될텐데. 오 3자리 디바의 냉철한 판단. 와 방금 모조 딸기 케이크 송하나까지 잡아주면서 침착한 에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뭐야 각폭 보나요? 아 브론즈 4자리의 각폭 3자리 참교육. 와 이게 인궁이 들어갔어요. 확실히 브론즈에도 급이 있던 건가요? 4자리 브론즈가 3자리 브론즈를 일단 1라운드 갖고 왔습니다. 와 자폭 덜덜. 지금 3자리 브론즈 4자리의 각폭 보고 감탄하고 있죠? 오 순동기 1m 순동이 도기 전략 아무도 근데 안 탔고요. 출격합니다. 아 3자리 그래도 유튜브는 보죠. 그 사이에 도착한 4자리 브론즈들. 오 아 루시오보다가 파라에게 죽었고 지금 3자리 에이스 물공주의 파라 침착하게 루시오까지 잡아냅니다. 이거를 장벽 뒤에다가 냅두고서 본인은 앞으로 가는 브론즈 4자리. 아 나는 3자리 상대할 때 방벽은 없어도 된다. 일단 리스폰 맞춰서 다시 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려는데 또 그냥 본인들끼리 가요. 매클이 오지도 않았는데. 신중하게 쏘는 것 같은데. 저 방금 메이 뭐죠? 낙사 당해줬는데요? 본인 혼자 죽었습니다. 오 궁극기 채운 브론즈 4자리 수 완벽한 트래킹으로 정크랩 잡아줬습니다. 아이나르트로 바꿔줬고요. 오 이걸 또 어떻게 잡았죠? 일단은 궁극기가 있는 4자릿수 메이. 어 타이어 굴리죠? 타이어 1인궁 들어갔고요. 메이 다 올렸어요 탱커들. 아 근데 탱커들 얼려놓고 자클링만 싸가지고 로드옥을 잡지 못했고요. 포화는 뭐 어디서 자기 혼자 쓰다가 아무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킬은 어찌저찌 나고 있죠? 말라이꾼 망치 있습니다. 신중하게 망치 한명 눕히긴 눕혔어요. 일단 거점 밟았습니다. 궁극기 파일드라이브 연기했어요. 이러면 이거 밟다가 막 죽죠? 와 이거를 브론즈 4자리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일단 1라운드 시작됐고요. 왕의 길 브론즈 4자리 수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레드팀이 브론즈 4자리 팀. 되게 정면에서만 딜을 넣고 있네요. 전부 다 1층에서 싸웁니다. 타이어 3자리의 타이어 오 1인궁 들어갔고요. 망치를 빨리 채운 3자리 물공주
아, 존피스 잡아냅니다. 윈스턴까지 잡아내요. 세 자리 라인하르트 그쵸? 네 자리 부른지 않아? Nope. Nope. 지금 뭐 보고 쏘시는 건가요, nope. 선생님? Nope. 어? Nope. 어? Nope. 어? 뽕은 과연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 다 누웠고요, 그 사이에 망치로. 근데 왜 아무도 안 죽지? 뽕스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용검이 2검 뚝배기 킬러 자폭 각폭 던졌어요. 아, 거점에 떨어지는 자폭에 두 명 죽고 이거점 계속 화물 밀고 있는데 리스폰 맞추는 게 중요하죠. 지금 세 자릿수 안아? 트레서에게 몰리고 있는데 왜 피가 안 날지 않아가? 아, 브론즈 네 자릿수 지금 기회 잡았고요. 기세 타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 용검 세 자리 용검 윈스턴 썰어냅니다. 아, 본인이 썰렸고요. 거점에서 궁슨 물공주의 윈스턴 세 자릿수의 윈스턴 잘 밀쳐내고 있습니다. 침착해요. 와, 이거를 이거점 말미에서 어렵사리 막아내는 세 자리 브론즈 팀. 뭐죠, 왜 다 여기서 출발하죠? 브론즈 세 자리 팀 출발합니다. 덕분에 모이라 들구수의 10% 궁극기 채웠고요. 어, 세 자리 위도우 네 자리 한조에게 설정이 당했고 딸기 케이크 한조 에임 뭐죠 방금? 네, 상대가 가만히 있으니까 맞추는. 오, 파라? 야, 파라까지 두발 몸샷. 딸기 케이크 갑자기 불탑니다. 맞췄지? 흑금화살. 아, 다 빗나가고. 아, 에임 몰빵 당했나요 아까의 세 자리의 맥크리? 총알 두발 남았는데 난사. 오, 뽕크리 한조 궁에 왜 두 명이 쓸려 나갔죠? 난사로 하나 잡나요? 맥콩 주먹으로 석양각 보러 가는 것 같죠? 이 도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어? 석양이 진다. 이거에 바티스트가 죽었네. 각포! 거점 밀리고 있는데 각폭을 봐요 여기서 또! 디바가 거점만 밟아줬더라도 각폭만 안 받더라도 막았을 텐데. 일단은 양팀 라인하르트 모두 궁극기 있는 상황인데 어, 세자리 팀 브론즈 지금 자폭 망치 연계 가능한데 일단 자폭 던졌어요. 어, 어디다 던진 거야? 왜 뒤에 있어? 한개 바티스트 궁에 불사장치까지 빠졌어요. 브론즈 세자리 팀에는 기회일 수도. 일단 타이어 굴러오는데 타이어 1킬 1대1 킬 교환. 망치 막았어요 브론즈 세자리수. 그리고 역으로 상대팀 라인하르트 눕히고 1킬! 일단 빠른 합류를 위해 그쵸 리스폰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거의 뭐 개기일식 맞추듯이 어쩌다 맞는 게 리스폰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브론즈 세자리팀 맹렬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남은 시간 1분 3거점 세자리수가 네자리수 이길 수 있을지. 화물 거의 도착하는데 일단은 네자리수 많이 없거든요? 다 죽은 상황? 어어! 야, 이걸 라인하르트에 돌진이? 레킹볼 궁극기 있어요? 궁극기 쓰고 파이드라이브 찍나요? 파이드라이브 찍었고 어잉? 왜 떨어졌지? 어잉? 뭐야 이걸 또 밀어내? 어, 세자리의 윈스턴. 어, 근데 이분 너무 잘하는데? 이게 세자리의 윈스턴이라고? 요 윈스턴을 단 5시간밖에 안 했는데 물공주님 살짝 의심스럽긴 한데 한번 브론즈 맞습니까? 세 자리 확실합니까? 본인 계정? 네, 일단 세 자리는 맞습니다. 인증 가능하십니까? 본인 명의의 계정인 거? 네. 오케이 오케이 3라운드 오, 시메트라를 써요? 오, 브론즈 네 자릿수는 아까부터 좀 전략을 쓰기 시작해요. No. 아, 에임 다 빗나갔지만 그래도 우클릭 맞추면서 아나 잡았고 근데 뒤가 없죠? 둠피스트가? 예, 본인도 갑니다. 근데 왜 시메트라 꺼냈는데 순동기를 안 쓰죠? 오, 드디어 씁니다. 왜 따개비를 안 뿌리시죠? 오, 이제 뿌리기 시작합니다. 살짝 한 박자씩 느려요. 지금 이제 따개비에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아, 브론즈 치트키 나왔습니다. 이 반칙이죠 따개비는. 시메트라 여기서 뭐하나요? 비누방울 놀이하고 있어요. 어, 뽕검 엄청난 바지. 근데 뽕검 했는데 레킹볼 궁에 왜 세 명이 죽었죠?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사이에 각포? 이거에 왜 또 죽죠 시메트라가? 망치! 오! 단우 폈고! 돌진 하나로 확실히 잡는 고급시계! 아 안되겠다 싶었는지 위도우메이커? 어? 훅 실패했죠? 용검! 아 둠피스에게 밀려나고! 모이라가 와줘서 1검! 라인하트까지 2검 엉겨결에 했고요! 오 딸기 케이크에 빛나는 아나? 갑자기? 아! 아! 다 빗나가요? 오! 쉬운 건 못 맞추고 어려운 수면총을 맞췄습니다. 어! 리퍼 궁극기! 매트리스 이상한 데 켜서 2인궁 들어왔고요. 이걸 또 막아? 한타 도대체 언제 끝나? 망치 있죠? 망치스로 뚜벅뚜벅 나갑니다. 어? 궁금에다가 망치 쓰나요? 아 그냥 썰려버렸고 2인궁! 메르시까지 잡아주면서 과연 메르시가 부활해준 라인하르트 그 2인궁 성공합니다. 아 근데 지레바 때문에 무서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라인하르트 호응 되지 않았고요. 채택해 자포 또 날라와서 모이라가 어디선가 죽었어요. 2층으로 갑니다. 석양각 보려고. 상대 숨을 시간 줬죠? 어? 갑자기 또 내려옵니다. 거점 안 보고 또 이제 각폭 보려고 하죠? 던졌어요. 소환라 감정표현까지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근데 또 이게 2킬을 해냈고 걔지 용검도 찼어요. 일단 디바 또 비벼. 아니 한타가 도대체 언제 끝나? 아 드디어 끝나네요. 오 브론즈 세자리 팀 바스티온을 들고 나가죠. 이분은 도대체 뭘 쏘고 싶은 걸까요? 갑자기 뽕라인 급발진. 바스티온한테 돌진도 잡아줍니다. 비트 못 받아서 혼자 있다가 점프망치로 다섯 명을 눕혔어요. 이건 내 자리가 잘한 걸까? 세 자리가 못한 걸까? 오 시베테라로 바꿔가요. 거점을 밟겠다. 브론즈 네 자리 선배들을 보고 배운 전략인가요? 순간이동기 깔아야죠. 오 순간이동기 깔았어요. 조금 짧아요. 일단 들어와서 그래도 따개비 3개 설치. 세트키거든요 이 따개비 3개. 이 따개비는 과연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오? 근데 갑자기 맥크리가 2킬? 이걸 맥크리가? 끌었는데 못 잡고 로드오그가 죽었습니다. 확실히 네 자리와 세 자리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죠? 어, 슈퍼점프 시도했지만 실패. 어 방벽 깨진 거 보고서 망치. 어 이거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브론즈 세 자리 라인하르트 잘했습니다. 그 사이에 레킹볼이 와서 돌고 있고요. 또 시작됩니다 무한한타. 과연 저 레킹볼이 언제 죽을지. 어느덧 추가 시간이거든요. 이 레킹볼을 잡지 않으면 이 거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 드디어 죽나요? 드디어 죽나요? 아 드디어 죽었습니다. 어 만났어요? 세 자리 모이라 대 네 자리 매크리? 오 섬란으로. 아 매크리 뒤에 에임이 안되면 섬란이 있다. 매크리 뒤에 필 전체 채팅으로. 아나 해주는데 지금 다 빗나갔죠 내 발? 뭐 갑자기 용검? 어디야? 왜 여기서 갑자기 용검을 켜? 이러니까 내가 옵저빙을 못 잡지. 오 2층을 뚫으려는 거 좋은 판단이죠 브론즈 세자리 팀. 시메트라가 라인하르트 잡았어요. 그리고 뽕둠. 아 라인하르트 죽었고 그래프했지만 죽지 않는 모습. 이거를 브론즈 레자리에 준 피스트가 아 거점 비비지 못하고 네, 네 자리 브론즈 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제가 내린 결론, 브론즈 그 세계에도 대리와 부계정만 없다면 네 자리와 세 자리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음에는 그렇다면 브론즈 대 실버 맨날 부실 부실 뭐 별로 차이 없다는데 과연 차이가 있을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거 봐.